아, 사실 그 뭐지? 내일 할까 생각했거든요. 왜냐면 내일은 그 행사 있으니까. 뭐지? 그래서 내일은 행사 있으니까 샵가서 메이크업 하니까 귀찮게 안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일 할까 했는데, 뭐. 배터리가 이게 배터리 전 짧아요, 약간.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한 2, 3cm 아깝게 충전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누구지? 라방중이. 진우 형이 매우 덥대요. 네, 뭔 얘기 했었죠? 맞아요.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오래는 못할 것 같아요. 하다가 중간에 꺼질 수도 있어요. 잠시만요. 지금 몇 번지만 볼게요. 근데 또 끊기면 어떡하지? 저또 끊기면 다시 켜면 되니까 한번 볼게요.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1% 남았을 때, 이제 배터리랑 밀당하면서 1% 남았을 때,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. 너무 너무 안타깝네요. 배터리 줄. 네. 그거 연습하고 왔었어요. 근데 그냥 좀 돌려주면 안 돼? 왜요? 가르쳐드릴게요. 나이스. 진우 형이 여기가 화장실이거든요. 진우 형이 씻으러 가신다고 들어가서 이제 샤워 소리 생중계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러면 제가 BGM을 깔아드려야겠다. 소리 안 들릴게. 오늘은 무슨 BGM을 깔까요? 불금이 제일 중요한데. 어떻게 지금 그거 해가지고 더러워졌어요. 깨끗해졌나? 깨끗해졌나요? 안 흐리죠? 이제 빨리 불금 탈. 저는 이 노래 좋아해요. 인상 선생님이 프로듀싱 하셨어요. 그쵸? 빨리 불금을 틀었어야 됐었어요. 진우 형 미안. 내일은 스포할 게 없는데 너무 아쉽고.
무대요? 3개인가 4개인가? 4개인가 3개인가? 물소리 많이 커요? 들려요? 많이? 오케이. 라이브 보셨나요? 제가 2개월 반 전부터 열심히 기획했던 프로젝트 이게 좀 하기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저 회사에 따로 녹음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하려면은 녹음실도 빌려야 되고 녹음 일정도 잡아야 되고 녹음 이제 할 때 따로 이제 디렉 봐주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물론 거의 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기사님도 계셔야 되고 그 노래 그 프로그램 만드신 기사님도 계셔야 되고 또 따로 이제 후처리 마스터링 해주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횟수가 많아지면은 따로 채널을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 목표는 제 채널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. 근데 뭐 저는 사실 조회수 조회수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어? 찍어야 될지도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윗부분을 윗부분을 공간을 많이 남겨서 거기다 자막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카메라 구조도 옆에 방향 옆모습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. 처음에는 그 녹음실에서 DSLR로 잠시만요. 부끄러워. 근데 나중에 미국 가서 다시 좀 예쁜 곳에서 다시 찍으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그랬거든요. 이제 콘서트 있는 날에 그 12시가 콘서트 이제 그 하러 가는 시간이에요. 근데 7시 일어나가지고 잠시만요. 어디 갔어? 아, 그래. 네, 그렇습니다.
따로 준비하고 그냥 노래 맞게 준비하고 그리고 거의 가 장소는 이제 거기서 예쁜 곳 찾아가지고 숙소 친구들 동물들한테 피해 안 주게 잠시만요. 헐 배터리 없어서 충전하고 올게요. 종료를 해야